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희입니다. 저는 여기 버려진 채석장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국적인 이 풍경이 펼쳐져 있잖아요. 장엄하기까지 한 이런 현장에 제가 오늘 누구 한 명을 묻으러 왔습니다. 일 똑바로 해. 자, 사실은 저 사이사이에 이 오프로드 트레일을 만들어 놓고 아주 험난한 오프로드 코스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포디가 브론코의 오프로드 시승회를 여기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건 거의 앞범퍼 다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가봅시다. 뭔가 저속 토크가 막 강하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되게 잘 밀고 올라가네요. 자, 지금 요즘에 전기차의 원페달 주행이라는 게 많이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브론코에는 약간 다른 형태의 원페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일 오프로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할 때 우리가 예민하게 엑셀 페달 궤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몸이 정신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0.5km, 시속 0.5km 단위로 2km부터 2.5, 3 이거를 간단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고트 다이얼의 딱 중앙 부분에 이 스위치가 있고요. 저는 현재 속도를 2km,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더 절반 정도 되는 속도를 해놓고 아무 페달도 밟지 않고 저 낭떠러지를 내려가 볼 겁니다. 아직 안 빠져나갔는데? 괜찮아요? 화면으로 보시면 나오시죠. 아 이게 좋구나. 네. 옛날 사람이에요, 진짜. 자, 핸들 일자, 브레이크, 페달. 네, 자, 저는 악셀도. 완전히 발을 다 떼고, 예, 네, 네. 발 다 떼고 그냥 내려가고요. 네. 아니,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네, 0.5, 3, 3.5, 4. 네, 이게 내려가는 속도 정도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속도를 변화시킬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속도에 따라오는 이러한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에는 내리막길 위주로만 썼지만 오르막길에서 이 자갈 그 큰 바위들이나 서스펜션이 요철이 좀 그 많이 리바운드가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 갈 때도 속도만 맞춰놓고 조향에만 집중하면서 가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네, 지금도 저는 페달 조작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페달도 안 해도 되고 화면은 이거 보고 있고 완전 기존이랑 운전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희는 저 차보다 조금만 빨리 갈게요. 그러니까요. 좀 와일드한 감으로 출발! 준비됐습니까? 네. 네. 갑니다. 저 물체도 모릅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바로 문 닫으셨어요. 바로 문 닫으셨어요. 제가 오늘 누구 한 명을 묻으러 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덜컹거리는 이런 구간에서 그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랭글러보다 이 브론코가 그 컴플라이언스에 더 관대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 탄력 있는 유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브론코 쪽이 살짝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절벽이 있는데 왜 저쪽으로 가시지? 우와. 사실 20도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거의 벽처럼 보여요. 네, 진짜로 어마어마한 각도입니다. 저기 스키 상급자 코스보다도 좀 더 심할 것 같은 느낌인데. 가보자. 그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정상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 정상에 다가다가 올라갈 때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아, 되게 멋지다. 앞에 후드 위에 모래가 튀고 막 물이 튀고 이래서 그게 또 말라가지고 정말 전박이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박이가 되니까 이 후드 모양 있잖아요. 입체적인 이 브론코 후드의 모양들이 더 특징적으로 딱 드러나가지고 되게 감성이 뿜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포드 브론코 행사 코스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주의가 필요한 코스세요. 실제로 여기 코스에서 못 올라가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기아 4H 모드. 아, 근데 여기서 H로 간다고요? 네. 4로우가 속도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경사로가 세다 보니까 네. 속도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경사로 못 올라가요. 근데 경사로가 그냥 탄력을 받아서 쭉 올라가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일반 흙길이 아니고 막 돌도 있고 막 바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탄력을 좀 받아야 돼요. 아, 오케이. 예. 그리고 거기에서 뒤에 홀은 디퍼런셜 홀은 내가 놓고고 네.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기능 네. 끄고. 네. 예.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버튼이잖아요. 이거 끄는 거.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드리프트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드리프트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멈춰!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파이팅 갑니다. 네. 이제 파이터. 카메라 꽉 잡겠습니다. 출발. 됐습니다. 나이스. 근데 정말 쉽네요. 지금 엄청 차가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에 달려있는 카메라 장비들이 다 각도가 돌아가고 꺼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만큼 혹독한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 4 하이인데 살짝씩 꼬리가 살짝 오버스테어 느낌으로 돌아나가는 이 느낌이 되게 포근하고 좋네요. 네, 이 V6에 트윈터보까지 달린 가솔린 엔진이라서 사실 유온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막 아주 오랜 시간 오프로드를 탄 건 아니었지만 지금 한 20여 분 정도의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유온이 거의 100도에서 99도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거의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되게 똑똑한 게 앞에 와셔를 켰더니 앞 카메라 있는데도 노즐이 뿌려지면서 지금 전방 시야가 동시에 다 깨끗해졌어요. 자, 앞차의 뒷타이어. 뒷타이어. 아, 저게 완전히 네. 잡고 돌리고. 오! 이야, 저희도 똑같이. 뭐 거의 스핀턴이에요 지금. 네, 저희도 여기서 똑같이 핸들 끝까지. 자, 끝까지 감으면 그쪽 바퀴 잠기는 거. 오, 예. 오케이. 오, 요. 이거 진짜 재밌다. 자, 보통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 턴을 하면 뒷바퀴 두 개가 잠기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가 두 개가 달려서 내가 필요할 때 왼쪽 오른쪽 하나씩만 쓰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 차로 오프로드 짐카나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게 브레이크를 뒤에서 잡기 때문에 출력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엑셀을 더 밟아서 그 브레이크 힘을 이기면서 돌면은 회전 반경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도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가 안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힘을 이길 정도로 스로틀을 열어주시면은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사실 이런 기능이 오프로드에서는 지금 포드가 처음으로 접목을 한 건데 사실상 우리 온로드 트랙 퍼포먼스용 차량 중에서 드리프트 모드를 약간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썼던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AMG예요. AMG가 가로배치 방식의 A클래스들의 AMG 4호 버전들 보면 드리프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결국 그게 뒷바퀴 한쪽으로만 토크를 보내서 피버팅을 시켜줘가지고 꼬리를 날리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WS 어디 랠리가 있는데 운전 너무 잘하네요. 저 레이스 해도 되겠어요? 아, 하셔도 됩니다. 그 자격증을 누가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으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스트럭터가 나와요? 너무 잘하세요, 저 진짜로. 네. 선수이십니다, 선수. 와, 진짜로요? 오. 저는 인스트럭터를 한 20년 넘게 했어요. 진짜 사인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채널도 꼭 알려주세요. 저 매일 구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채석장 주변을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또 여러가지 범피 코스들도 한번 다 통과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수동에서 처음 브론코를 만났을 때 사실 보여지는 이 하드웨어 스펙상으로는 이 휠 트래블,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범위가 랭글러보다 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막상 이 차를 타보고 그리고 또 다른 차량들이 하차를 최대한 쓰면서 움직이는 이 모션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앞쪽에 있는 W15과 뒤쪽에 솔리드 X 타입의 변화 범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서 바퀴가 한쪽이 들리거나 두 바퀴가 뜨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 뒤쪽에는 디프락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퀴가 뜨는 그 순간 그리고 또 그때 빠지는 어떤 트랙션의 차이를 느끼기란 거의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랭글러의 숏바디 데뷔했을 때 이렇게 길게 나오는 5인승 5도어의 이런 구성은 오프로드 주행 시의 그 기동성, 아주 작은 회전 반경에서 빨리 돌아야 될 때, 이럴 때 한 번에 돌아다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 차는 트레일 턴 기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덕분에 진짜 오밀조밀한 이런 타이트한 턴을 돌아나가는 재미도 오프로드에서 꽤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차의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계약에 성공하시고 조만간 차를 받는 분들 부럽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쇼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